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앞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. 이제 좀 머리가 많이 자라갖고 눈을 많이 찌르거든요. 저는 요즘 앞머리를 회 근본해서 가운데 거를 먼저 잡아서 이렇게 한 1분 조금씩 가운데 한 1cm 정도 잡아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조금씩 자르고 앞머리는 가운데 거 좀 짧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랑 옆에 사이드 연결해서 얘를 코 쪽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.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위로 조금씩 자르면서 포인트로 톱니바퀴 자르듯이 잘라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옆에 남은 머리도 마찬가지로 데리고 와서 전에 잘랐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좀 쉽긴 한데 코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. 그래서 또 똑똑 잘라주세요. 끝은 아주 조금만 자르면 되거든요.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지면은 머리를 앞머리를 잡고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긴 거 남는 거 있죠?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잘라주세요. 그리고 앞머리가 약간 곱슬이시거나 무거운 분들 너무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들어주세요. 그래서 얘를 손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똑똑똑똑똑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는 한 번에 많이 자르지 않고 한 2주에 한 번씩 그냥 조금씩만 자르면 가이드라인 망치지 않으면서 모양을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그룹그룹 말아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말아서 잡아서 3초 정도? 뜨거운 바람 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. 아니면 열 있는 그룹을 마르셔서 해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퇴근부터 퇴근지를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주시면 앞머리 너무 똑 자르지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얼굴 좀 작아 보이거든요. 이 양쪽 곳이 싹 잘리면 얼굴이 여기 광대가 이렇게 두드러져서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연결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